이데일리온 서용원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시장 여전히 양시장 좀 혼조세 흐름입니다. 코스피 지수는 더더군다나 힘을 내지 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인데요. 흐름 어떻게 체크하고 계세요? 네, 맞습니다. 사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상승 출발이 이어지면서 오늘 1700선에 대한 부분들을 좀 도전하는 흐름들도 점중이 좀 나오긴 했었습니다. 하지만 이런 흐름들이 좀 계속해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우선 미국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을 해소하기 위해서 타이 USTR 대표가 중국 수입품 관세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해지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극적으로 좀 상승 전환을 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주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반도체 섹터라든가 중국 시장을 수출을 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섹터들의 강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장 초반에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좀 반도체 섹터들의 강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 거기에 더해서 로봇 섹터들도 강세를 흐름들을 좀 보여주는 모습이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. 하지만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로 남아있는 FOMC 회의는 여전히 아직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오늘부터죠. 이제 돌아오는 미국 시장에서 5월 3일부터 4일 동안 FOMC 회의가 진행이 될 텐데요. 우리나라 시장은 좀 어린이날 휴장으로 인해서 금요일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다 보니까 현재 시장의 메이저 수급들의 흐름들이 선물 시장과 현물 시장이 역방향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코스피 지수에서 외국인들이 1000억대 매수세를 하고 있습니다만 선물 쪽에서 5900억대 매도를 함고 푼 매수, 콜 매도를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. 이런 흐름들은 현재 지금 기관도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코스피에서 매도, 그다음에 선물 쪽에서 매수, 반대로 푼 매수, 콜 매도를 포지션을 취하면서 방향성이 좀 상당히 좀 한 방향을 좀 잡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흐름들은 내일까지도 당분간 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요. 현재 구간에서는 시장이 큰 폭의 하락의 우려감보다는 좀 실적이나 좀 모멘텀 있는 종목들을 좀 모아가시는 기회로 삼아보시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을 보면 정책 관련주 그리고 인플레이션 수혜주 이렇게 좀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요. 오후장까지 어떤 종목에 좀 집중해 볼까요? 네, 맞습니다. 지금 현재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좀 발표되는 상황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정책주들의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는 상승하는 종목들을 좀 추격 매수를 할 경우에는 조금 손실을 좀 보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직 좀 시세가 나오지 않은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제가 좀 관심 있게 살펴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는 특수건설이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습니다. 특수건설 같은 경우는 철도 및 횡단 구조물을 시공하는 업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우리가 일반적으로 터널을 뚫고 이런 토목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특수한 좀 기능을 가진 건설사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GTX와 그다음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에 대한 이슈에 맞물려서 같이 움직이는 종목인데요. 이번 인수위에서도 GTX 신규 노선 확대를 검토하겠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졌고 교통체증이 심한 쪽에 동부간선도로라든가 그리고 또는 경부고속도로에 대해서도 지하화를 통해서 좀 교통체증을 좀 해소하겠다는 소식들이 좀 전해졌습니다. 그런 점에서 좀 수혜주로서 충분히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실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. 오늘 2.4%, 뭐 2.8% 정도 좀 조정 국면에 좀 놓여 있는데 12,000원서부터 1,500원 사이까지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진행을 해나가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목표가는 14,500원, 손절가 9,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특수 건설을 꼽아주셨네요. 오늘장 2.8%대 낙폭을 기록하고 있고요. 12,050원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최근에 약간의 상승력을 보여줬던 종목이기도 한데 지금은 조정세네요. 자, 목표가는 14,500원으로 제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